호텔 예약할 때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션뷰 객실은 좀 더 가격이 비싸고 인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지금 대세는 자동차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모션뷰인데요. 그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람이 김영구 회장입니다. 아,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집에서 있다가 힐링하러 가끔 이렇게 나와요, 캠핑장에. 아, 그럼 여기서 하루 묵으시는 거예요? 네, 하루 묵어요. 네, 묵었고 이제 오늘 좀 힐링도 좀 하고. 네. 풍광 좋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는데요. 이 시간이 좋아 캠핑카에 푹 빠진 겁니다. 선생님 지금 뭐 하셔요? 라면 끓여요. 라면 끓이세요? 네. 이제 밖에서 먹는 라면. 네, 맛있게 끓여드릴게요. 원래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세요, 사모님도? 좋아하죠. 나와서 힐링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. 캠핑의 묘미는 바로 이 순간이죠. 라면 한 상이 뚝딱 차려졌는데요. 평범한 음식도 특별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. 이 맛에 오는 게요. 캠핑하고 다른 맛에 이 맛에 오는 거지 뭐.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드시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, 사실? 분위기 좋죠. 날씨가 좀 선선한데 뭐니까 아주 최고네요, 지금요. 비 오니까 좀 선선한데, 아, 이거 뭐니까 최고 좋네. 라면이 진짜 맛있게 보여요. 공기도 확 풀리고. 맛있네. 조금에서 맛있지. 확 풍치면서 맛있어. 자, 이 맛에 캠핑 하시는 거죠? 이 맛이지, 뭐. 나와서 그냥. 집에서 먹으면 이 맛 안 나지? 안 나, 집에서 먹으면. 똑같아도 나와서 먹는 거하고 집에서 먹는 거하고 틀려요. 선생님 365일 여기서 생활하시려면 생활하시겠어요? 우리는 하죠. 나 그게 원래 원이니까. 근데 그렇게 못해서 되겠지.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르면서 일출과 일몰, 바다의 풍경과 파도 소리를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 바로 이 캠핑카입니다. 제작자인 김영구 회장 스스로도 아주 만족스러운데요. 가자. 들어가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가야지 이제. 아니 뭐 벌써 금방 하시네요. 아, 우리야 뭐 그냥 집이 다 되는 거니까. 그냥 철수하고 그냥 가면 오면 또 내리고 그냥 가면 또 가고 그게 바로 힐링이고 뭐 캠핑이지 뭐 이게 우리 뭐 텐트 치고 이런 게 없으니까. 번거로운 작업 없이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그날의 내 집인 거죠. 무한한 캠핑카의 매력에 김영구 회장은 앞으로의 일생도 걸었는데요.